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들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불길한 예언을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그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변장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묘히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가 예언한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병사 차림으로 변장합니다. 반면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도록 하여 적군의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속임수를 뛰어넘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이음새 사이를 맞춰 아합은 결국 전쟁터에서 그날 저녁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변장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미가야의 예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시도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숨기려 들거나 하나님 말씀을 건교하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만 변장했는데 이것은 여호사밧을 방패로 삼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러 차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숨길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죄를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 그토록 거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보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드러나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아합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죄와 실수를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떤 변장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합이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분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합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